페리의 헬로 토이. 요게 초이카라고? 재미있겠군. 이 녀석이라면 포텐을 적용시킬 수 있겠구만. 어? 알았다. 힘을 보태주마.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다크 솔저스가 빠밤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샤이닝 이너즈 그리고 블랙문 이렇게 두 팀만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다크 솔저스까지 세 팀이 나오는 경기장의 모습은 어떨지 그럼 베리랑 함께 보러 가봅시다. 슝슝.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긴 어쩐 일인가? 전에 전화로 말씀드렸던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거라면 내가 안 된다고 했을 텐데 그냥 가게나. 아 저기 스승님. 얘기된 거 아니었어요? 박사님 잠시만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니요. 얘기라도 좀 들어주세요. 네? 문 부서지겠다. 무슨 힘이 그렇게 세냐? 제 힘이 센 게 아니라 문이 낡은 거겠죠. 뭐가 어째? 지시야 말 조심해라. 스승님 정말 죄송합니다. 포텐에 대해서라면 할 말 없다. 그 시스템은 목숨을 건 진짜 레이스를 위해 만든 거니까. 헐,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 같은 어린애들 놀이용으로 하려고 만든 게 아니란다. 그러니 가거라. 아, 저기 잠깐만요 스승님. 이 친구들은 스승님의 숙적인 돈 루치아노를 무너뜨리는 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포텐이 꼭 필요합니다. 루치아노를 무너뜨릴 거라고? 네, 맞아요. 안으로 들어오너라. 요게 초이카라고? 우리 초이카가 뭐 어때서요? 이런 놈들을 가지고 루치아노를 무너뜨리겠다는 게냐. 재미있겠군. 이 녀석이라면 포텐을 적용시킬 수 있겠구만. 어? 알았다. 힘을 보태주마. 멋지다. 굉장한데? 그럼 이게... 그래, 포텐의 시제품이다. 루치아노 녀석이 기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다가 숨겨놨지. 근데 왜 그렇게 루치아노 그 사람을 싫어하세요?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간 나쁜 놈이니까. 여자친구까지 말이야. 록산누. 네? 록산누요? 아니 너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꺼라. 물어봐도 말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네 알았다고요. 제시야 드디어 네 아버지를 찾았다. 네? 그게 정말이세요? 병상에 누워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아버지! 보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말이야. 교통사고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 좀 의식불명이었다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진 것 같구나. 갑자기 사라지셔서 걱정했어요. 많이 걱정했니? 아빠가 부족한 게 많아서 네가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성진아. 아, 스승님께서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루치아노한테 배신당했다고 하던데. 예, 그래서 그 충격에 빠져있다가 사고까지. 헤란, 걱정 말게. 자네 딸과 그 친구들이 복수해줄 거니까. 예? 나의 포텐 시스템으로 말이네. 포텐 시스템이라고요? 저희들한테 맡기만 주세요. 복수할 수 있게 박사님이 힘을 보태준다고 하셨거든요. 네, 보스. 저희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빨리 나으시고요. 얘들아. Hello, everyone. 여기는 초이카 월드 그랑프리 제3라운드. 한국대회가 펼쳐지는 경주의 동궁과 월지입니다. 지금 영선 예선 진출자 15명을 뽑는 타임 트라이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위는 최신 선수의 썬더스톰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결과는 지켜봐야겠죠. 한국에서 하는 월드 그랑프리. 한국인인 차신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으면 하는데요. 블랙문이잖아. 왜 여기로 오냐. 먼저 간다. 1위 한 거 축하한다. 뭐 이 정도쯤이야. 난 오늘 컨디션도 엄청 좋거든. 그러니까 각오해. 저번에 진 거 꼭 갚아줄 테니까. 미안해서 어쩌지. 난 이번엔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아니 왜? 몰라서 물어? 호주 대회에서 우승해서 최종 라운드 진출권을 따냈잖아.
네 상대는 바로 나라고. 이번 대회에서 널 아주 끝장내고 말겠어. 내 상대는 바로 너야. 각오 단단히 해. 잘해보자고. 어머, 이게 누구죠? 어? 타임 트라이얼 마지막 주에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어?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멋진 활약을 했던 제시킴과 헥터 선수. 새로운 초이커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어? 쟤네도 나왔잖아. 오, 블랙문도 긴장한 듯한 눈치인데요? 헥터, 제시. 타임 트라이얼 마지막 주! 제시킴 선수의 새로운 초이커는 디스페이터 이모탈! 그리고 그 옆엔 헥터 선수의 컬버린 리벤지! 둘 다 멋진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꼬리냈군요! 기록도 좋습니다! 헥터, 제시! 어? 이야, 이게 얼마만이냐? 반가운데? 잘 지냈어? 너희야말로 뭐 하면서 지낸 거야? 근데 아이작은? 아이작은 독일에 남아있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독일이라고? 그럼 그동안 독일에 있었던 거야? 그래, 맞아. 독일에 가서 이 포텐 사양의 초이카를 만들고 왔거든. 포텐은 또 뭔데? 새로운 반칙 장치인가 보지?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포텐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각오들 하고 있어. 너희도 각오하는 게 좋을걸? 우리 말이야? 그래봤자 너희는 절대 우릴 못 이겨.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일 테니까. 헥터, 어서 가자. 아, 잠깐! 어? 아이작은 왜 독일에 남았어? 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댔어. 엔지니어라고? 아이작이 엔지니어가 된다니! 잘 어울리는데요? 트라이얼이 끝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종 결과가 났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경기에 나간다! 응! 우리 팀은 다 통과한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하, 12위라니. 혹시 예선에서 탈락하면 나도 엔지니어 공부나 해볼까? 뭐? 금상이도 아이작만큼 대단한 엔지니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저씨, 포텐이라고 아세요? 들어는 봤지. 몇 년 전에 포뮬러카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포텐이라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소문이 한창 돌았었거든. 그럼 그 기술이 초이카에 사용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신경 쓰지 마. 걱정할 거 없다고. 그 녀석들 8위랑 9위밖에 못했잖아. 맞아, 맞아. 포텐인지 멍텐인지도 없는 내가 1위 했는데 뭐. 신아, 응? 오늘은 8위 안에만 들면 된다. 1위 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 알았다고요. 내일 결승전에서도 3위 안에만 들면 되니까요. 마음 편히 즐기자고. 그것보다 이 도시락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크리스티님 가문의 특별 음식과 소미씬의 만두를 컬래버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럼 얘들아, 맛있게들 먹으렴. 잘 먹겠습니다! 난 딱 한 번에 최종 라운드 진출권을 따내고 말 거야. 좋았어. 내가 팍팍 도와줄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완주하자. 당연하지. 너 아까 엔지니어 공부한다고 했잖아. 왜 그런 말 했어? 아니, 그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니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잘할 거야. 야, 너희들 왜 심각하냐? 심각하게 무슨. 오늘도 잘하자는 얘기하고 있었다고. 그렇지, 홍지야? 그래, 맞아. 다 같이 맛있는 만두 먹고 열심히 하자고. 자신한테 숨기는 것 같은 건 기분 탓? 동궁과 월지는 전체 둘레가 한 1000m 정도 되는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예선전이 치러지며 출발 지점은 ABC, 총 3군데입니다. 선수들은 5명씩 3개의 조로 나뉘고요. 조별로 각각의 출발 지점에서 출발한 다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면 레이스는 끝납니다. 아까 조 추첨을 했는데요. A조는 서세이, 미하일, 샤시, 타이론, 제시킴. B조는 진홍주, 헥터, 천우코, 오금상, 루이스. C조는 하세, 차현두, 정바로, 크리스틴, 테리왕.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레디, 파이팅! 고! 출발하자마자 A조의 썬더스톤본 엄청난 속도로 치고 나갑니다. 자, 저희까지 과연 어떤 코스를 선택할지 기대가 됩니다. 크리스틴, 넌 롱코스가 더 유리할 거야. 알았어. 연두야, 링코베트랑
그리피낙스는 부스터가 있으니까 쇼트코스로 가자. 어, 좋아. 내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지. 완전히 박살내버려. 드라켄 카이저! 정말 놀랍습니다. 공중에 뜬 채로 그리피낙스를 크래시하려는 드라켄 카이저! 안 돼! 그리피낙스, 피해! 나이스 퍼! 얍! 뭐야? 할 수 없지. 그렇다면 너다! 윙코베트를 크래시하는데 성공한 크라켄 카이저! 윙코베트, 같이 끝까지 완주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복수해줄 테니까 기다려! 그리피낙스! 부스터 점화! 와우! 그리피낙스! 크라켄 카이저를 순식간에 따라잡으며 크래시에 성공! 오, 연두 잘하는데? 자신도 따라잡겠어! 쌤통이다! 연두야, 정말 잘했어! 시조는 치열하네요. 벌써 두 대가 탈락했습니다만 에이저와 비조는 모두 첫 번째 점프대를 뛰어넘고 쇼트코스와 롱코스로 진입했습니다. 야, 헥터! 포텐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내 블랙하울링 비스트는 절대 못 따라잡을걸? 글쎄다, 해보자고.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저 여유는 대체 뭐야? 각오해라. 내가 네 녀석들의 초이카를 다 박살내줄 테니까. 에이조, 다섯 대 모두 합류하며 비조의 출발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조도 두 번째 점프대를 눈앞에 두고 있군요. 지금이다! 좋아. 그럼 전갈의 독침으로 끝내주마. 루이스, 멈춰! 어? 더 이상은 당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골디언 크라운! 공중 크래쉬! 멋진 크래싱! 하지만 같이 탈락하고 마는데요. 코스터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놓치 그래? 아니면 네 손에 뭐가 있는지 내가 친절히 말해줄까? 너 또 걸리면 자격 정지라고. 저 녀석. 금송아. 덕분에 나까지 산 건 고맙긴 한데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겠다. 크래쉬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현재까지 4대의 초이카가 탈락. 남은 초이카들은 더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디스페이터 이모탈은 한층 더 안정적인 커브 진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버린 리벤지도 부드럽지만 강력한 주행을 보여주고 있군요. 어? 현재 A조의 선두는 디스페이터 이모탈, B조의 선두는 칼버린 리벤지입니다. 두 초이카 모두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야? 말도 안 돼! 두 대 다 코너링을 하는 순간 프레임이 휘어지더라고. 그래서 코너를 지날 때마다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야. 이게 바로 포텐의 힘이라고. 샤이닝 위너즈뿐 아니라 너희 블랙문 녀석들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상대가 아니야. 포텐 프레임의 위력!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거라고 했지? 선두의 디스페이터 이모탈! 배터리를 바꾸기 위해 피트인합니다! 컬베린 리벤지도 제1피트로 피트인! 내가 먼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제시는 그냥 놔둬도 되고? 오늘은 자신 하나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 그렇구만, 알았다고. 블랙문의 목표 또 자신! 자신 좀 그만 괴롭혀! 나 먼저 간다! 네. 이런! 포텐이든 뭐든 간에 직선에선 썬더스톰을 이길 수 없지! 좋아! 저 점프대를 넘자마자 허리케인 부스터를 쓰자!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거리를 좁혀줘, 썬더스톰! 미아이한테 질 수 없어! 알젠테레오를 추월한다! 드래곤 자이! 드래곤 프레스! 뭐지?
시합 연애! 지금이다, 엘젠텔레 레오바이트! 힘차게 날려버려! 알젠텔레오의 공격으로 튕겨져 날아가는 썬더 스톰볼! 디스테이커 이모탈! 여유롭게 손으로 꺼링! 이어서 칼바린 리벤지도 들어옵니다! 아버지, 입증했어요! 잘했다. 3위는 미하일! 그 뒤를 이어 타이론, 크리스틴, 천우코, 서세인, 테르와! 이렇게 8명의 선수가 내일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오늘 사이좋게 1위를 차지한 디스페이터 이모탈과 칼바린 리벤지! 이 초이카들은 포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만든 새로운 형태의 초이카라고 합니다. 포텐이라고 했나? 아, 파리의 아내만 들었으면 되는데 아쉽다. 야, 너 우냐? 신아, 오빠. 아니야!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다음엔 내가 꼭 이길 거야. 이래야 신이답지. 그런 자세면 못할 거 하나 없다. 다음번엔 우승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좋겠네요. 아, 근데 그 포텐이라는 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걱정 마. 나한테 맡기라고. 나 결심했어. 바이터 그만두고 엔지니어가 되기로 말이야. 지금부터 포텐에 대해 연구할 거야. 포텐, 정말 엄청난 힘이었어. 하지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페리의 바이트 초이카 사전, 엔지니어. 경주에서 열리는 초이카 월드 그랑프리 제3라운드 한국 대회. 제시와 헥터는 포텐 프레임을 사용한 새로운 머신으로 경기에 참가해 블랙문과 샤이닝 위너즈를 긴장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같이 다니던 아이작은 엔지니어 공부를 하기 위해 독일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를 듣던 오금성도 지지부진했던 초이카 랭킹 순위로 고민을 하며 엔지니어로 전향을 꿈꾸는데, 앞으로 아이작과 오금성은 엔지니어로서 각 팀에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너 바이터 그만두겠다는 거 진심이야? 이번 대회를 통해 하고 싶은 걸 찾은 것 같아. 포텐 시스템에 대해 알려달라는 소리야? 부탁할게. 제발 좀 가르쳐주라. 솔직히 부러워. 나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데. 속상해할 필요 없어. 더 굉장한 초이카를 내가 만들어줄게. 바이트 초이카 하이퍼 9화 포텐의 마스터라 이리로 기대해주세요. 안녕.